떨어진 적이 젊을 점이 저기 있네요. 이게 고장 났거든요. 이게 때려가 부러졌어. 연결만 그거 좀 고칠 수 없겠습니까? 연결만 안 돼. 안 돼요. 혹시 삼척에 어디 용접하는데 아시는 데 있습니까? 아 이거 이거는 뭐 용접 됐겠나. 아니 저거 반가니까 가도 되잖아. 오늘 아침에 국 끓이려고 불려놓은 그 냄비가요. 삐딱해요. 그 국물이 막 옆으로 참. 망치가 떼는 수밖에. 이게 용접이야 이거. 이거 처음부터 용접된 게 아니고 망치가 떼다가 보존시키는 거예요. 아 그럼 오늘 전쟁이야? 네, 망치가 떼는 거예요. 이거 엎어놓고 그냥 떼어놓고. 사장님 이거 망치 있습니까?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안 된다. 제가 해보니 안 되더라고요. 아 아주 고쳐갖고 이제 어르신이 앉으세요. 예? 어르신요, 여기 좀 앉으세요. 앉으세요. 뭐 앉으시라니요? 아이고 다리. 아우. 어르신 삼척 연예인, 연예인요, 연예인. 누가 내 마당에다 누가 내 던졌답니다. 이걸 왜? 몰라요. 여자분들 잘 아울러 가는데. 지금 삼척의 젊을점 사장님이요. 지금 고쳐주려고 망치로 두들고 있습니다. 여기 이게 경동철물. 네. 이 집이 경동철물입니다.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게 다 이제 다 파시네. 경동철물. 사장님도 술 잘 드시겠는데요. 어르신하고 저기 한 잔 다음에 어르신 하루 소주 한 대 드시는데. 아유 많이 드시네. 그래 많이 드시네. 저거 옆에서 봤잖아요. 그래도 새벽 3시 돼서 4시 돼서 커피 한 잔 딱 다 잡으면 말 좀. 차라리 하나 사지 왜 그랬어요? 아니요 여기서 한번 고쳐보고요. 못 고치면 하나 사더라도. 왜 둘러매쳤대? 사장님이 돈 안 받으신다네.
배낭, 배낭에다 넣어야 됩니다. 배낭에. 할아버지 배낭에 넣는 거예요? 네. 그건 내 판도냐. 제 배낭은 차에 놔둬갖고. 할아버지, 그 혼자 어디 계세요? 그래서 여기 좀 안 벗어도 안 벗어도 돼. 배고파, 밥 먹어야 돼. 배고파. 어르신은 술 잡수니까 배 안 고프지만 저는 배고파요. 보리밥. 이거 보리밥 맛있게 하는 집이 어디 있지? 보리밥 먹고 싶어. 저거 먹자고 먹자. 시장 있고. 시장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 시장은... 아시잖아 이제. 왜 저 무치게 하고 왜 튀김 하는데 많잖아. 가요 어르신. 고맙습니다 사장님.